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레인보우 식스 시즈 버스스 온 코리아컵 7월 3주차 첫 번째 경기 타이런트와 뉴라이프의 경기고요. 맵은 해안선입니다. 일단 해안선에서 타이런트의 방어. 일단 뭐 밴 단계에서 여기서 이제 많이 쓰이는 뭐 이제 블랙비어드 같은 요원들 제거를 했지. 여기서 도깨비 최근에 픽률이 되게 많이 오르고 있긴 합니다. 그렇죠. 자, 이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잠시 근데 선수가 한번 튕긴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렇다면은 뭐 제접속 저희가 이제 퍼즈가 안 되기 때문에 제접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대로 잠시 선수들 만약에 들어오면 바로 진행해도 되겠죠? 네, 일단 제접속이 가능한지 안 되는지 보고 자, 일단은 선수들이 만약에 이제 벤픽시 단계에서 들어올 수 있다면 사실 뭐 별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걸 보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마지막 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블랙비어드와 미라가 빠지면서 자, 도깨비를 자, 제외하면은 조금 정석적인 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일 좀 아슬아슬한 상황이 됐죠. 자, 여기서 그렇죠.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복귀를 성공을 했네요. 이거 촬영 처리가 되기 전에 자, 칼 같은 복귀해주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도깨비, 블랙비드, 미라, 뮤트 저희가 약간 아슬아슬한 상황을 처리하느라고 벤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자, 도깨비, 전 개인적으로 도깨비란 요원이 뭐 최근에 되게 강력하긴 합니다만 또 그 외에 다른 요원들이 빠져있는 팀에 밴을 당한 팀으로 또 올라오는 요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의 도깨비 밴 뭐 전략적이라든지 그런 되게 빠른 돌파력은 잘 제거해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사실 이제 도깨비를 한다면은 E1D를 소지하고 있는 라이온과의 시너지가 그러니까 정말로 강력한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이제 무조건 제거를 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이제 이러한 상황이라면은 라이온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연막과 함께 뛰어난 뭐 SMG와 그러니까 장거리 교전할 수 있는 DMR까지 가지고 있는 도깨비 밴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결국엔 약간 양자택일이죠. 라이온의 E1D를 빼느냐 아니면은 이제 도깨비의 그 SMG12를 빼버리느냐 그 차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자 뭐 어쨌든간 최근 들어서 도깨비의 이런 픽률 그리고 이제 활약이 되게 좋았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괜찮은 밴으로 진행이 되고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 조금 이제 특이한 방어 지점부터 시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담배 라운지. 그렇죠. 뭐 보통은 이제 영화 감상실을 많이 선택하는 마련인데 사실 이제 그 이후에도 가장 많이 선택되는 곳이 아무래도 이제 물담배 라운지다 보니까 그다지 크게 나쁜 면모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게임 외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사실 저희도 이제 스태프룸에서 한번 미리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현재 지금 서버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아서 그 뭐 많은 선수들 그냥 일반 유저들까지 조금 튕기는 일이 많다고는 하네요. 자, 약간의 이제 금요일마다 일어나는 일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제접속에 성공을 했고 뭐 추가적인 접속 종료만 없다면은 오늘 첫 번째 라운드의 그런 외적인 흐름을 끊는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일단 애쉬를 활용해서 뉴라이프 조금 더 경쾌한 발걸음으로의 돌파. 오 이거 굉장히 날카롭게 보고 있는데요. 방어팀이 약간 신경을 덜 쓴다면은 정말 한 번에 잡혀버릴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애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 와중에 홍시 선수가 굉장히 빠르게 엘크비스 선수의 버그를 잡아내줬습니다. 에이코그 두 개를 활용하면서 이렇게 장거리로 노려주는 식의 플레이가 방어팀에게 첫 번째 킬에 선사해주고 있고요. 노바 선수 지금 굉장히 위험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전원 확인했고요. 이렇게 된다면 지금 본인 앞에 두 명이나 있다는 거 확인이 될 거거든요. 살짝 근데 이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봤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자, 에이코그의 마이스트로 에코 닥 이 세 명의 요원의 장거리 교전을 글라즈가 연막으로 끌어줄 수 있을지. 근데 스마일보이 선수 지금 틈을 잘 파들고 들어왔어요. 저 일단 카메라는 제거해 줍니다만.
가지고 측면까지 봐주면서 애쇼 약간 고착화되었긴 합니다만 와피 선수를 잡아주는 비위 선수, 자, 노바 선수까지 선수. 노바 선수가 1킬 만들어주긴 합니다. 이거 만회는 했지만 지금 너무 힘들어졌죠? 그렇죠. 자, 아무래도 단 둘이서 하기에는 굉장히 좀 많이 힘들기도 하고, 이거 뭐 연막탄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딜교를 시도하려고 하더라도 뭐 물담배, 아니 VIP라운지까지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본진 앞에는 예고에 ADS까지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 생각한다면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나마 E1D도 두 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두 개의 E1D, 두 개의 연막탄, 이 네 개의 가젯을 합쳐서 정말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뉴라이프. 자, 첫 번째 E1D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건 노바 선수를 위해서 한번, 아 그리고 용파리 선수 놓치지 않고 나을 선수 마무리 지어주면서 순식간에 노바 선수 혼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수적으로 열쇠가 만들어진 것도 힘든데 요괴 드론도 그렇고 CR에 되게 잘 장악해주면서 타이런트가 여기서 방어 전략 깔끔하게 들고 나옵니다. 상당히 조금 아쉬웠던 거는 스마일보이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로밍 병력이 뭐 모든 인원들의 정보력을 통해서 많이 나가 있다는 걸 알고 굉장히 이제 발코니 쪽으로 빠르게 들어왔던 것까지는 좋았는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에스트로를 잡아내지 못하고 잡혔다는 것. 사실 이제 거기서 마에스트로만 제거가 됐다면은 나머지 인원들이 이제 들어오다가 노바 선수나 아니면 이제 라이언에게, 그러니까 글라주와 라이언에게 연달아서 잡힐 수 있었던 위치였는데 조금 아쉽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약간 뭐 그런 찰나의 타이밍을 놓친 거는 아쉽지만 결국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는 게 뭐 팀단의 오더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애초에 초반부터 에코와 닭에 좀 공격적인 에이코그 활용으로 어떻게 보면은 잘 안 쓰이는 물담배 라운지란 지역에서의 공격성 제대로 살려준 타이런트가 이거 칼 좀 갈고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일단 두 번째 라운드 들어가는 데 있어서 2층, 보통 많이 쓰이는 펜트하우스가 아닌 주방으로 이동해줍니다. 그러면서 마에스트로 하나, 일단 아까 요긴하게 활용했던 에코는 잠시 접어두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도 에이코그 하나, 그리고 어마어마한 시야 장악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게누. 그다음 리전까지 등장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조금 더 근접전을 상정한 픽이라고 보입니다. 자, 이번에도 뭐 픽은 공격팀 입장에서는 그다지 크게 바뀔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용파리 선수와 함께 바꾸더라고 불러야 될지, 사실 저번에도 이제 이러한 아이디는 좀 제한을 두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또 한번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밴딧과 예고, 소위 말하는 이제 황건적 듀오에 대한 이 수비 사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자, 과연 이것을 뉴라이프가 어떻게 뚫어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뉴라이프 이번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가져오면서 자신들도 일단 각을 날카롭게 봐주고 있고요. 자, 밴딧과 예이거 이 둘의 기동력을 결국 얼마나 살려주느냐가 뭐 관건이겠습니다만 2층부터 천천히 들어갈 생각이고, 자, 미위 선수의 밴딧 뭐 2층 계속 돌아다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타이런트가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좋다고 느껴지는 거는 로빈 병력을 따로 혼자만 굴리는 게 아니라 최소 2명 이상, 뭐 3명까지는 조금 과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폭탄 지점을 생각하면은 뭐 이해가 되는 입장이긴 합니다. 이게 결국엔 이제 타이런트가 설령 본인들이 한 명이 잡히고 나더라도 나머지 인원 계속해서 트레이드를 통해서 못해도 지금 1대1 교환은 가져가겠다라는 마인드로 움직여주고 있고 실제로도 그게 방금 전판에서 굉장히 잘 이루어졌죠. 자, 여기서 밴딧이 2층에서 엘킵 선수의 퍽. 자, 이번 뭐 첫 번째 두 번째 라운드에서 버긴 엘킵 선수 조금은 어려운 뭐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하지만 바로 스모크 교환해 주면서 상당히 핵심적인 방어 팀의 요원을 제거해 주는 나올 선수. 이거 잘 봤죠? 깔끔하게 1킬. 근데 구독질에 데미지 약간은 많이 누적이 됐습니다. 자, 연막이 거치기 전에 이미 자리를 잡아주고 있고요. 자, 연막을 활용한 노아 선수의 이런 돌파 정말로 글라즈의 숙련도를 보여주는 그림이었고, 아, 나올 선수가 2킬째 나올 선수가 이번에 제대로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미 노바 선수는 주방에 들어와 있고 와피 선수가 설치까지 끝낸 상황. 이렇게 되면 단 두 명 남아있는 상황에서 일단 밴딧 내려옵니다. 와피 선수 체력이 많이 낮아져 있긴 하지만 이제 시간은 공격팀의 것이죠. 양각으로 봐주기에는 이미 멀찌감치서, 그렇죠,
이미 선라이저 바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스마일보이 선수가 하나 근접 공격을 해보려 하지만 스마일보이 선수가 2킬째 마무리 깔끔하게 해주네요. 스마일보이 선수가 선라이즈 뒤에서 백업을 봐주면서 결국엔 연달아 2킬을 이뤄냈는데 정말 잘 해줬죠. 자 여기서 결국에는 자 1대1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뉴라이프 방금 같은 게 사실 자신들의 조금 더 평소 패턴과 비슷한 플레이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위쪽에서 먼저 엘킵 선수가 잡히는 불상사가 있긴 했지만 나우 선수가 측면에서 하나하나 잘라주고 이 1층에 있어서는 아까 이제 물담배 라운지는 약간 기습적으로 당했지만 1층 같은 조금 더 정석적인 방어 지점에 대한 교란은 더욱더 잘 들어갈 수 있다. 각도도 더욱더 세밀하게 쪼개서 볼 수 있고 푸시하는 전략, 서로 간의 역할 분담까지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추가로 말씀드리는 걸로 방금 전에 이제 언급을 해줬지만은 엘크비스 선수의 버그 굉장히 좀 빠르게 잡혔는데 사실 그것만 아니라면은 이제 2층 VIP 라운지를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스켈렌토키로 바닥 작업을 통해서 조금 더 확고하게 방어팀의 이제 포지션을 제한을 하고 밀고 들어갈 수 있었었는데 굉장히 이제 차질이 심했습니다만 그래도 잘 밀고 들어가긴 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자면은 아무래도 특히나 이제 벅 특히나 이제 해안선에서 바닥 작업을 통해서 위가 됐건 이제 아래가 됐건 굉장히 유용한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일단은 똑같이 아까와 같은 방어 지점을 꺼내드는데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이 기습적으로 준비해온 물담배 라운지 외에는 이 해안선에서 좀 더 충전도가 높은 뉴라이프에게 그대로 밀려버리느냐 아니면 타이런트도 여기서부터 준비해온 추가적인 그런 연습의 성과를 보여주면서 이게 주방을 막고 다시 한번 물담배로 돌아가느냐 이 세 번째 라운드에 있어서 타이런트의 방어 약간은 위기에 처합니다만 여기서 닭과 룩, 에코 자신들이 첫 번째 라운드에 다른 지점에서 보여줬던 자 세 개 에이코그를 자 마에스트로 대신 룩을 가져오면서 한 번 더 이렇게 교전해서 이런 에이코그 싸움을 즐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역시나 어코고 사실 이제 해안선이란 맵이 굉장히 이제 널찍하기도 하고 교전거리도 방어팀이 됐건 공격팀이 됐건 굉장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널찍한 시야에서 실각을 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런 어코 교전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어하는 건 모든 팀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실각 잘 가지고 있죠. 이런 거거든요. 저 이거 문틈에다가 이동식 방패와 함께 시야 봐주는 식의 플레이 이런 식의 앵글을 직접 만들어서 맵을 활용하는 게 뭐 최근 뭐 프로리그도 그렇고 한국에서 좀 많이 보이는 추세긴 하고요. 제가 기억하고 이거를 먼저 가장 활용한 게 뉴라이프 쪽이었던 거 기억을 하는데 자 이동식 방패가 어제도 그렇고 많은 팀들이 사용하는 것이 보였었습니다. 이거 이제 카메라 깨진 소리 들었기 때문에 먼저 보고 용파리 선수가 노바 선수 잡아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아무리 소음기라도 네. 그렇죠. 아무리 소음기라도 실각 먼저 봐주지만 와 용파리 선수 결국에는 이제 내부 안쪽에 들어왔던 인연은 이렇게 무배우를 통해서 CQB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 가져갈 수 있거든요. 자 예거 용파리 선수 아까부터 정말 먼저 보고 먼저 쏘는 것에 모범적인 플레이를 보여줬지만 여기서는 나우 선수를 보지 못했고 이동하다가 잡히고 엘크비 선수가 자 드디어 울분을 풀어내네요. 비디오 선수 끊어내면서 수적인 열쇠도 풀고 자신의 지금까지의 이데스에 대한 원한까지 풀어줍니다. 그렇죠 나우 선수. 자 끈기 있게 잘 봐줬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진짜 먼저 궁금한 쪽이 자 지는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이렇게 나우 선수가 2킬 예리하네요. 룩도 지금 압박을 당하고 있고 그렇죠. 다시 한번 궁금하면 지는 거거든요. 먼저 고개를 내밀고 먼저 몸을 보여준 쪽이 지는 그림이 나왔는데 아 락투 선수가 일단 나우 선수 끊어주긴 합니다만 체력이 아 이럴 때 닭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이제 바닥 작업이 들어가고 이거 와삐 선수 설치를 진행해봐도 되겠는데요. 자 룩 이 낮은 체력으로 뭔가 아 근데 여기서 각도를 잡고 있는 건 이미 들어와서 설치하고 있는 공격팀 상대로 큰 의미가 없고 이제 라코 선수 실피로 기적을 만들어야 됩니다만 공격팀이 뉴라이프가 이런 것을 좀 허용할 정도로 팀이 큰 팀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거 아. 엘크비스 선수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실각을 만들려고 쐈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닭이 없다 보니까 자 바로 그냥 스켈레톤 키 사망하고 맙니다. 저 부무기에
그 산탄 중 하나가 관통으로 들어가서 맞았는데 죽어버리는 체력이었죠. 자, 어쨌든 이렇게 뉴라이프가 뭐 자신들의 패턴대로 주방을 2연속 뚫어내고 자 주도권을 가져가라고 합니다만 여기서 한 번 더 나오는 물담배 라운지 방어 여기서 똑같은 방어 전략으로 자, 2대1을 가져올지 2대1을 가져온다고 해도 3대2, 2대3을 당하기 좀 쉬운 상황이거든요 타이런트가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엘크비스 선수가 퓨즈를 선택을 해주는데요 2층 물담배 라운지 이거는 이제 창가에 조금만 잘 매달리고 난다면 특히 이제 물담배 라운지 쪽에 이제 기역자 방향으로 해서 철조망이 굉장히 많이 깔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퓨즈를 할지 했는데 다시 한번 버그로 가져갑니다 사실 이제 집속탄이 네. 들어가기만 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가젯들을 3개에서 4개 이상 제거할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이 집속탄을 박았을 때 소리를 듣고 월뱅을 그런 이제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것 같죠. 자, 뭐 한 번쯤은 이제 퓨즈라는 픽 어쨌든 아까 첫 번째 라운드에서 자신들이 졌던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은 픽을 흔들어줄 수도 있겠다라는 암시만을 보여주고 어느 정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것에 반응하도록 뭐 심리전을 걸어본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역시 무난하게 버그로 바꿔주고 그 조합 자체는 변함없이 가져가주고 있는 뉴라이프 조화 선수의 드론이 제거된 것 외에는 뭐 초반에 무난하게 정보 수집하고 그 방어 쪽도 공사를 하고 아까와 뭐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자, 그리고 사실 저렇게 퓨즈픽을 한번 보여주게 된다면은 창문을 미리 까는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계속해서 주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런 경우에는 뭐 노바 선수라는 거 나머지 인원이 어느 정도 파쿠르를 통해서 천막 위에 올라가서 널찌감치 B폭탄 지점과 A폭탄 지점까지 널찌감치 쬐주는 것도 굉장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리로딩! 그래서 와피 선수 글라즈도 지금 측면부터 아까랑은 조금 다르게 어느 각도에서 새롭게 볼지 배치를 바꾸는 것을 보이고요 와피 선수 또한 아예 정원에서부터 아 근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나을 선수의 라이온을 잡아내는데 성공을 하네요 아 이게 1, 2, 3라운드 동안 나울 선수의 라이온이 얼마나 맹활약해줬는지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미위 선수 닭으로 저격 그리고 위쪽에서 공사하던 와피 선수의 히바나까지 잡아주는 홍시 선수의 에코 에이코그 요원들을 이 물담배 라운드에서 정말로 잘 다뤄주는 타이런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도 스마일보이 선수가 굉장히 잘 침투를 해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의치 않은 모습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이거 급하게 들어가서 바로 그냥 잡아내고요 자 누워있는 거 보고 자 시야에 이득 자 버기 마무리해주고요 이건 널찌가지로 그리고 노바 선수가 봐주면 되죠 그 노바 선수가 연막 안쪽으로 연막 뿌려놓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스탄 자 스모크가 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라커 선수 잘 뿌려줬고요 그렇다고 해도 비디오 선수가 노바 선수 끊어주고 스마일보 선수가 비디오 선수 바로 교환을 해주지만 1대1 교환하면서 시간을 버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전략이죠 더구나 잡힌 게 스마일보 선수가 끊어져 버리고 잡힌 게 글라즈였고 여기서 애쉬까지 마무리되면서 이제 혼자 남아있는 버기 엘크비스 선수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나 외롭거든요 이거 ADS도 아직까지 남아있고요 뭐 에클비스 선수 수류탄 하나 남아있는데 뭐 철조망은 미리 깨져있다고 하더라도 킬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닭은 이미 오버힐하고 있죠 시간은 45초 넉넉한 시간이긴 합니다만 에클비스 선수 들어가서 철조망 소리 내고 머리 보이는 대로 노려보지만 역시 반동이 힘든 총 그래도 에클비스 선수 1킬 나가면서 위치 변경해주고 있고요 재장전 자 그리고 스모크까지 잡아주면서 이거 오버힐 떨어지고 있는 닭까지 이거 양각 잡히고 있죠? 이거 양각이 아니라 지금 이지선다 자 일단 에클 선수가 어느 쪽 핀까지 찍히고 있지만 마지막 반응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아이디를 어떻게 읽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만 밀리 선수가 여기서 닭으로 마지막에 되게 잘 막아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뉴라이프 엘크비스 선수가 3대1 상황에서 정말 침착하게 두 명 잡아내고 상대방 위치에 죽어있는 아군들에게 정보 수집하면서 침투하는 거 좋았습니다만 그 마지막 그 반속도 에임 싸움에 있어서 자, 닭이 조금 더
에이콕이 달린 MP5로 마무리를 해주네요. 이렇게 2대2는 만들었습니다만, 자, 여기서 펜트하우스가 뭐 가장 중요한 와일드카드가 되었습니다. 지금 주방에서 2패, 무덤의 라운지에서 2승인데, 그렇다면 새롭게 등장한 타이런트의 마지막 방어 지점인 펜트하우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식스픽은 여전히 따로 크게 활용을 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이게 프로스트는 한 번쯤 바꿔서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안 바꾸지나요? 이거 그냥 그렇죠? 활용하는 것 같죠. 오히려 글쎄요, 프로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식의 플레이가 나왔던 지역인 만큼 라코 선수가 어떤 식의 프로스트 설치를 보여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철조망 나쁘지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새롭게 추가된 방탄 카메라 또한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 있는 게 특히나 이제 이 기억자부터 쪽에다가 방탄캠을 몰아붙여서 깔았을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왼쪽 통로에서 오는 인원도 쉽사리 부술 수 없는 위치에서 양각이 모두 확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전부 다 철조망 그리고 미리 선수도 철조망 뭐 시야 싸움 마에스트로와 리전의 특능으로 우승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프로스트 덫이 웬만하면 이제 진입해 들어오는, 그러니까 아까부터 노바 선수가 연막 글라즈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진입해 들어오는 적들의 빈틈을 노리는 거의 뭐 글라즈 맞춤 카운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오 진입 빨라요. 픽을 이제 할지 스마이보 선수가 되게 1층 빠르게 진입해 주긴 했습니다. 밀리 선수가 같이 1층 돌아주고 있긴 한데 이 에이코그 닭을 잘 활용해 줄 수 있을지. 애쉬와의 1대1을 하러 내려온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이미 충분히 날아와 있고 서브실 아래까지 갔기 때문에 이거 스마일보이 선수가 파악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노바 선수가 용파리 선수 잡아냅니다. 자, 일단 위쪽에서 글라즈가 거점에 대한 압박을 역시나 글라즈로서 잘 넣어주고 있고요. 노바 선수의 1킬 이렇게 기분 좋게 시작하는 뉴라이프. 자, 밀리 선수 닭을 활용하는 친구 굉장히 널찌감치 나와있죠. 저 하지만 그 와중에 본진 쪽에서 계속해서 비보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5대3으로 수적인 열세에 처하게 되고 있고요. 2대2에서 어느 쪽이 먼저 포인트를 가져가느냐 되게 중요한 기록이긴 한데 E1D 자, 그 타이밍을 뚫고 들어오려는 걸 밀리 선수가 실각을 봐주고는 있긴 한데 어? 아 이거는 그냥 바로 살리면 될 것 같고요. 선수 부상 바로 일어나고 나온 선수가 그 와중에 밀리 선수의 닭을 잡아줍니다. 수적인 열세 이어지고 있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면서 구원해보려고 했지만 우리 자신도 복귀됐고 이동식 방패 넘어가다가 사망. 엘큠 선수가 서사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닭도 되게 날카롭게 봐주고 있었고 홍시 선수 오히려 자신의 모서리에 갇혀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폭탄 지점 뒤에서 다시 한번 엘크비스 선수가 마무리까지. 아, 노바 선수가 마무리했네요. 이거 엘크 선수랑 이제 서로 이제 러브샷이 나면서 자, 마지막에는 이 노바 선수가 보여줬는데 그래도 여기서 엘크비스 선수가 1, 2라운드 때 가장 먼저 잡히면서 좀 힘들긴 했지만 뭐 이 뭐 4라운드에서 클러치 할 뻔한 것도 있고 3라운드에서 좋았던 그 그림도 있고 특히 방금 5라운드에서의 이런 흐름 1, 2라운드 이후에 3, 4, 5라운드에서 폼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 엘크비스 선수 확실히 그런 식의 첫 번째 킬 여러 번 당하고 나면은 또 갚아줘야 되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인층 펜트하우스와 영화 감상실을 선택을 해주고 이번에 엘크비스 선수가 펄스를 꺼내 들어줍니다. 근데 공개 단계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거둬 드릴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이제 심리전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과연 여섯번째 선택에서 펄스라는 피 상대방 몽타뉴까지 보긴 봤습니다. 오히려 몽타뉴를 보면은 남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긴 하고요. 그렇죠. 막 그렇게 된다면은 되게 공격적으로 1층을 먹어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알리바이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뭐 타이런트 같은 경우는 원래 팀 자체의 성향도 그렇지만 여섯 번째 선택 적극적으로 활용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잠시 좀 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한 10초, 15초 정도만. 자, 여기서부터 이제 몽타뉴와 서마이트 조금은 저기 정석적인 2층 펜트하우스 공략을 준비해주는 타이런트긴 한데, 자, 몽타뉴를 앞세우고 서마이트로 치면 결국 여기서 펜트하우스의 침대 쪽을 노려보겠다라는 움직임이기도 하고요. 물론 되게 변칙적으로 여기서 이제 영화 감상실까지 노려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이제 통로 쪽에 계단이랑 이제 통로 쪽을 장악을 하고 이제 계단 쪽에서부터 벽을 부수고 나서 몽타뉴를 들이밀 수가 있는데, 어느 쪽을 선택할지. 일단 뉴라이프 같은 경우는 침대 위에다가 이동식 방패를 설치해 놓으면서 큰 창문도 견제를 하면서 뭐 여차하면 영화 감상실까지 각도를 봐줄 수 있는 그림이라서 아무래도 뉴라이프가 조금 더 이 서마이트를 상대하기에는 무난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영화 감상실에서 VIP 라운지라든지 혹은 로밍을 통해서 VIP 라운지에 있는 서마이트를 커트해 주거나 뭐 막아주거나 시간만 끌 수 있다면은 무난하게 서마이트 몽타뉴 자체는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그러면서 이제 애쉬와 벅, 라이온의 로머 클리어링이라든지 측면에서부터 들어오는 그런 날카로운 앵글을 무조건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스마일보이 선수가 재빠르게 발키리로 라이온을 잡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다시 한번 교전? 스마일보이 선수! 자, 원킥즈 폭탄을 1킬 이후에! 그렇죠! 홍신 선수 애쉬까지! 아니 1층에서 그냥 스마일보이 선수가 혼자서 경기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2킬 비디오 선수도 거의 뭐 빈사 정도의 체력 손실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발키리가 무서워서 1층에서부터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게 제일 큽니다. 엘크 선수까지 내려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비디오 선수까지 1킬. 마무리.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생각보다 걱정이 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몽타뉴 푸시를 막기 위한 리전 오퍼레이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스모커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월하게 VIP의 라운지 밀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포단 지점까지 좀 밀리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아래쪽에서 큰 참사가 났죠. 전원 다 지금 3명 1층에서 사망을 하면서 용파리 선수와 서마이트 혼자 남아있는데 이마저도 다운을 당하면서 혼자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몽타뉴 정말 소위 말하는 몽친따 상태가 되는데요. 요게 드론이 쏴주면은 바로 스마일보이 선수 들어가서 스마일보이 선수 이번 라운드에 3킬! 뭐 신나는 이제 발키리의 CR을 활용해서 원큐처 폭탄 1킬, 그러면서 1층을 혼자서 장악해버리고 뭐 거기서부터 그냥 쭉 미끄럼틀 타듯이 내려옵니다. 4대2로 앞서 나가는 뉴라이프. 타이런트 역시 방어 라운드에서 뭔가 준비해온 건 있었지만 상대방이 이제 자신들의 방어를 보여줄 때 그것을 뭐 파헤내지 못하고 공수교대 이후에 또 연속으로 패배하는 그런 패턴 나오나요? 자, 일단은 4대2 7라운드가 진행이 됩니다. 몽타뉴의 이제 방패 푸시력을 활용하기도 이전에 1층에서 계속해서 연달아 킬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타이런트 선수들도 정말 예상은 못했을 겁니다. 한 명쯤은 이제 스마일보이 선수에게 잡히는 거는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제 나머지 이제 두 명의 인원이 마침 1층에 위치해 있으면서 양각을 잡고 들어가려는 그 순간, 자, 오히려 연달아서 킬을 낸 스마일보이 선수, 정말, 크게 한번 삐그덕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뭐 라운드 수는 할 만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일단은 1층 방어를 해주고 있고, 뉴라이프 일단 첫 번째 방어가 뭐 전략적 오더적인 면에 있어서 알려주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타이런트는 조금 더 골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로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방금 뉴라이프의 공격 자체는 그 로버가 잘했다 외에는 파악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비폭탄 지점 쪽으로 미는 것을 예상을 해서 이번에 이제 노바 선수의 리전과 함께 스마일봇의 가스탄까지 상대방의 뭐 푸시 그리고 강제 설치까지 제어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 함께 나오긴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 비폭탄 지점보다 A폭탄 지점 주방 큰 창문부터 해서 선라이즈까지 입장을 하면서 천천히 밀고 들어가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노바 선수가 선라이즈 담당으로 활동하나요? 자, 여기서 또 딱 한 명에서 모든 것을 흔들어줄 수도 있는 변수를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아예 아웃플레이에서부터 지금 아예 방어에서 기선제압을 아주 골자로 잡고 있는 뉴라이프긴 합니다. 자, 그리고 스폰킬! 여기서
그러면서 그냥 창문 통해서 저격 성공하면서 에큐브 선수가 1킬 만들어주고요. 매우 공격적인 피킹을 보여주고 있는 뉴라이프인데 타이런트 이거 아까 당해서 그 패턴 아직 파회가 안되고 있습니다. 자 뉴라이프 선수들 다시 한번 기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걸출한 CC기까지 보유하고 있었던 라이온이 제거가 되면서 가뜩이나 이제 이렇게 도깨비가 벤이 된 마당에 이런 식으로 광역기가 제어가 된다면 아 심지어 EMP까지 ADS 끝자락에 타버렸어요. 뭔가 뭐 불운이라고도 할 수 있고 뉴라이프가 상대방이 무엇을 준비했던 간에 그냥 건물 진입점에 다 끊어버리겠다라는 기세로 나오니까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주질 못하고 있는 타이런트의 갑갑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의 홀로그램을 통해서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해 주었고요. 어 이거 트위치 드론 조심해야죠. 선수가 어 이제 위치 드러나고 있죠. 여기서 프리즈마 아 위치를 봐주고 있는 가운데 킹홀 VIP 라운지로 다른 요원이 결국 위치를 알고 있는 요원이 아니라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 요원이 아니라 반대쪽에서 추가적인 진입이 있을 것까지 예측을 해주고 있고요. 아 이거 쉽사리 진입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밀비 선수도 고착이 되어 있고 라쿠 선수 또한 지금 이동은 하고 있지만 1층이거든요. 다른 요원들과 약간 분리되어서 생각보다 서로 간에 이런 화력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공격팀. 그렇죠. 자 이제 명예전당 위치에 있었던 대처가 이제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오히려 밀비 선수 엘크비 선수 서로 러브샷. 자 여기서 러브샷 공격팀 입장에서 정말 기분 안 좋죠. 먼저 봤어요. 라쿠 선수가 끊어주고요. 자, 하지만 해체캐스 가지고 있긴 하지만 40초 두 명이선 굉장히 빠듯한 시간입니다. 이게 세 명이면은 조금 해볼만할 수 있는데 두 명이면 너무나도 빠듯한 상황이에요. 아, 그래서 나오 선수 여기서 라코 선수 잡아주고 3대 1까지 만들어줍니다. 이런 건플레이에서 초반에 기선을 제압하고 들어간 다음에 교환만 해줘도 이기는 그림을 만드는 게 너무 세거든요. 그리고 폭발생기 들지도 못하게 가스탄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큰 창문으로 널찍하게 돌텐데 이걸 또 모를 뉴라이프 선수들이 아니죠? 아 시간도 없어요 이건. 자 대처 이거 그냥 밖으로 뛰어나오는 방어팀과의 시간 싸움. 뉴라이프 이런 초반의 기선제압을 통한 피킹을 통해서 킬을 내고 타이런트 입장에서는 아예 건물에 진입하는 단계 자체에서 그러니까 6라운드에 당한 것을 기반으로 천천히 들어갈 필요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또 라이온이 끊겨버리는 것 때문에 뭐 같은 패턴으로 두 개의 라운드가 날아갔다는 것은 되게 아쉽습니다. 특히나 날아간 이후에 5대2 매치 포인트라는 점이 더욱더 아쉽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이렇게 알리바이가 본인의 홀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명예전당과 VIP 라운지까지 계속해서 사수를 해주고 있었을 때 라이언의 진가가 다시 한번 발휘하게 되거든요. 일단은 드론이 한 명이 굴려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드론은 한 명은 굴려주고 있는 상태에서 진입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홀로그램을 통해서 방해도 굉장히 많았고 실각을 잘 쬐주고 있었던 엘크비스 선수였나요? 엘크비스 선수의 이제 그렇습니다. 그죠 알리바이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원디와 함께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거 뭐 한번 걸리게 되더라도 위치 확인되어 있었으니까 그대로 프리파이어 지향사격을 하면서 잡아 들어갔으면 되었을 거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굉장히 중요한 오퍼레이터가 양측 다 공격이 일어났을 때 반대로 말하자면 엘크비스 선수가 이제 공격 입장이었을 때 버그 끊겼던 거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중요한 오퍼레이터를 헌납하듯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부터 물론 뉴라이프도 이제 버기 계속 먼저 끊기고 시작을 했지만 그렇죠. 버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유용하긴 하지만 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조금 애매하거든요. 건플레이가 아주 뛰어난 요원이라고 하기도 조금 그렇고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물론 이제 그 부착시 산타 중에 되게 좋기도 하고 수류탄도 좋지만 대체는 가능합니다. 근데 뭐 라이온처럼 경기 자체의 판도를 혼자서 바꿔줄 수 있는 요원이 잡혀버린다면은 울지가 조금 더 아플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비디오 선수가 몽타뉴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뉴라이프 입장에서 이렇게 트랩도어를 부숴놨다는 것 자체가 아 이번에도 엘크비스 선수 테이블 뒤에 하나씩 야바위 플레이하면서 무조건 이제 선라이 쪽을 들어올 수밖에 없게끔 만들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C4를 가지고 있는 인원은 뭐 따로 없긴 하지만 이거 바닥 작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몽타뉴 강제 설치 바로 방패로 막고 들어가는 것도 제어해줄 수 있고 다시 한번 선라이즈 쪽으로 강제로 발 움직임을
강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사이에 트랩도에서도 킬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일단 몽타뉴가 아예 물담에 덱에서부터 가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아웃플레이 노리고 무언가서 신경을 긁어주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타이런트 초반에 킬은 내주지 않았습니다. 자, 나오 선수 대기하고 있고 시바나 여기서 아까 이제 와피 선수가 했던 바로 그 각도에다가 저격 위치를 잡아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죠. 아 이거 근데 노바 선수 오히려 바리케이드가 깨져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휙 올라갈 수 있어요? 아 근데 용파리 선수 오히려 미끼로 아니, 사용을 해주겠죠. 위쪽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자 일단 이렇게 아웃플레이 시도 자체를 차단해 주면서 이렇게 나오려는 인원을 바로 제압을 해주면서 엄두를 못 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무대 상황이지만 아 이거 라이언과 함께 그냥 바로 진입하나요? 자 라이언 E1D 키고 하지만 E1D 키고 나서의 움직임이 없다라는 점은 아쉽고요. 오히려 여기서의 교전 우리 교전 끝에 난 라이온만이. 아 근데 이거는 나올 선수의 입장도 난처해지는 게 자신의 이제 뒤통수에는 몽타뉴가 있었거든요. 이거 라이온 확인해주고 싶어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아 결국에는 물담배 라운지를 버리고 당구장 쪽으로 합류해 주는데 와피 선수 일단 라이온이 들어온 거 체크했나요? 라이온 아직 E1D 두 개째 남아 있고요. 일단 여기서 나올 선수가 그냥. 아 근데 나올 선수가 더블 킬. 자 그리고 아, 여기서 틈사이로 보이죠? 3킬? 3킬째! 이거 나옵니다. 에클립스 선수가 사망. 지금 여기서 비디오 선수의 몽타뉴가 앞뒤로 지금 포위를 당할 수가 있긴 한데 예 이거 1층으로 돌아왔고요. 자 얇은 실각을 통해서 트위치 잡아내지 못했지만 굉장히 피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또 나오는 이거 피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아 근데 몽타뉴 체력이 지금 너무 아슬아슬해. 와삐 선수 바빠요. 그리고 와피 선수가 바쁜 만큼에 자 이제 이제부터는 봐도 되죠. 자 혼자 남아있는 몽타뉴 왜 몽타뉴는 항상 혼자 남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혼자 남을수록 굉장히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죠. 자 아까부터 계속 오카스 한틱 이제 이거 정말 한틱 두 틱이면 죽을 것 같은데 앞에서 나오는 것을 잡아주고요. 자, 이거 설치 못하죠. 잡으러 가야돼요. 하지만 와삐 선수가 레이저. 악의 눈의 레이저로 마무리를 짓고 맙니다. 아 방패를 풀고 열심히 뛰어가는 찰나에 대기하고 있었던 레이저가 마무리해줍니다. 이렇게 뉴라이프 타이런트가 준비해온 물담배 라운지 방어에 좀 당황하긴 했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 해안선에서의 안정감 있는 플레이 보여주고 되게 공격적인 자신들의 피지컬까지 보여주면서 일단 1라운드 통과합니다.